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 사천 또는 비선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이재명과 이 핵심 측근들이 모이는 그룹이 따로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이재명과 그 밑에 있는 비서실장이라든지, 자, 인재영입위원회 간사가 중심이 되어 있는 또 다른 모임이 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모임이 있다. 자, 그러니까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자, 여기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보거나 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취재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자, 그러니까 당에 공관위가 있는데 그와 별도로 이재명과 그리고 그 옆에는 정성호라든지 박찬대, 이렇게 이재명과 함께 옛날에 대선에서 이 핵심 문제를 논의하던 사람들,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이 모여가지고 이 논의를 했는데, 이게 매주 월요일마다 모이는데, 이게 이제 정례화되면서 여기서 지금 공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 핵심 관계자들, 이재명을 포함한 측근들이 모여있고, 그 밑에는 자, 이 천준호 비서실장이라든지, 자, 이재명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참모들이 모여서 또 다른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모들이 하는 회의에서는 최근에 논란이 됐던 뭐 이 이인영이나 또는 임종석, 추미애, 자, 이 친문 세력들에 대한 공천 또는 불출마,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됐고, 이재명과 관련돼서 논의가 됐던 노웅래 불출마 또는 기동민 불출마, 이런 이야기는 바로 이 이재명과 관련된 이런 핵심 자리에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자리에서 지금 공천 문제를 주도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알게 된 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친문 세력들이나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또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게 사당이지 이게 어떻게 공당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위가 있는데 그거는 들러리고 허수아비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공천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수긍하지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공식 기구가 아닌 비공식 기구에 통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출마와 험지 출마 권고 이 대상들의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의 지도부가 비공개 회의치를 통해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 그래서 공천도 늦어지고,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주 현역 하위 20% 대상자 개별 통보 그리고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도 공식 기구가 아닌 비공식 기구를 통해서 이를 논의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문 진영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무력화하는 사천이라 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비공개 회의체 중에 두 개 중에 이재명은 매주 월요일 열리는 회의에 참석합니다. 자, 이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핵심 멤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던 자리가 회의 형식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선 때 모였던 그 멤버들이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당 운영 방안을 논의하다가 지금은 공천 국면에서 공천 문제를 핵심적으로 논의한다는 겁니다. 자, 또 처음에는 당무 관련 보고를 하거나 함께 모여 식사를 하던 차원이었지만 공천 시즌이 되면서 공천 전략과 현황 그리고 후보자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당 지도부 의원뿐만이 아니라 박찬대 최고위원과 정성호 의원 등의 이 친명 핵심 인사들이 이 회의에 가끔씩 참석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회의가 열린 것은 13일이었습니다. 자, 이때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설 명절 연휴 때문에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열렸는데,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은 지역구별 공천 관련 현안과 그리고 일부 컷오프 대상 현역 의원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공관위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이 보고를 받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비공개 회의가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의 지시로 최근에 시작된 실무 담당자 회의라고 합니다. 자, 이 회의에서는 이재명은 참석하지 않지만 이재명 비서실장인 천준호를 비롯해서 김성환 인재영입 간사 등이 모여서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라고 합니다. 자,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임종석을 비롯해서 추미애 그리고 이인영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에 대한 거친 논의도 이 회의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은 윤석열 정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리고 이인영도 안 된다, 노영민도 안 된다, 그리고 박범계도 안 된다, 이런 논리 개발을 여기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추미애도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재명 편이라고 하면서 이인영 등에 공격을 했지만 결국은 추미애도 여기도 거친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그래서 추미애도 지금 험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추미애가 지금 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현역 컷오프 반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이들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자, 한 관계자는 불출마 공고 대상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 이들에게 공고할 흠집을 어디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당내 반발을 최소화할 시점을 고려해서 컷오프 발표 시점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발표 시점을 늦춰가지고, 아무리 반발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늦추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천 관련된 이 말은 확정하거나 정리된 지역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 253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금 130개 이상을 정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80여 개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반발이 심하니까 이걸 최대한 놓쳐가지고, 자, 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꼼수로 하기 때문에 이런 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당 지도부는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는 이번 주 후반 또는 2월 마지막 주에 공천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지금 이 신문 진영을 중심으로 한 이 반대 세력들에서는 반발이 클수록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영표, 이인영 등의 친문 중진 의원들 지역구를 중심으로 현역 의원을 제외한 친명 예부 후보들의 선호도,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지금 이 현역 의원들 가운데 친문 속 빼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알려주면서, 자, 이 주말 사이에 이게 지금 동시다발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천이다, 자, 이 꼼수다, 자, 비선 실세가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서 거센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 친문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스템 공천을 한다면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하고 또 당직도 없는 사람이 공천에 참여, 공천 회의에 참석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로 사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런 식이면 공천을 누가 수긍하겠는가, 자,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당 지도부 관계자는 주말 사이에 여론조사를 했는 것은 당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비공개 회의체와 관련해서도 의견 교환과 정보 교류 등을 위해서 과거 지도부에서부터 진행됐던 통상적인 뭐 수준의 지도부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도 해당 이 비공개 회의가 지금 알려지면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가 거기 여론조사에서 빠지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지금 파문이 확산되자, 자, 이재명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입조심을 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입조심을 하든 말든 이것은 지금 지역의 이 선거는 가장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때도 현역 의원인 친문 세력들을 딱 빼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그 지역에 딱 퍼지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여론조사를 받아본 이 주민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이게 금방 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 여기에 누구누구가 어떤 회의에 참석한다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자, 이 민주당은 지금 공천도 하기 전에 이 공천 후유증 때문에 내홍을 겪고 있고 심각한 분열 양상을 켜고 있다. 그래서 공천을 발표를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도 거센 반발, 이것 때문에 당이 또 한 번 더 분열되고, 그래서 이재명을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꼼수였구나, 자, 이렇게 정도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술술을 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까지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줘가지고 친명당을 만들려고 하는, 자, 결과적으로 이 폭망으로 가지 않을까, 자, 감동도 없고 설득도 없고 그리고 지지율 떨어지는, 자, 이런 일들 결국은 이재명이 자초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그야말로 대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